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난 영상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카메라 울렁. 안녕하세요. Q&A를 제가 8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 봤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. 뭐냐면요. 따란! 이게 뭐냐면 바로 귀멸의 칼날 게임입니다. 사실 제 건 아니에요. 저희 매니저님 건데 제가 대신 언박싱 해드립니다. 참 죄송한 게 제가 스케줄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도착한 지 한 3일 만에야 지금 뜯게 되는데 매니저님이 궁금해서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귀멸의 칼날 히노카미 혈풍당. 제가 또 언박싱을 화장품, 옷 이런 것도 아니고 게임을 지금 겜돌이는 아닙니다. 예. 아닙니다. 예.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당근으로 한번 이 안에 그 광고 후에 정보에 의하면 사전 예약한 사람들만 핸드폰 거치대 피규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. 기대가 되는데요.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갑니다. 드디어 뜯습니다. 제가 뭐죠 이게? 마우스 패드? 뜯어봐도 돼요 매니저님? 제 게 아니니까 이미 박스 시작해놓고 아 마우스 패드다 이거. 어씨 언박싱 처음 해본 티가 난다. 죄송합니다. 조심해야지. 네. 누구보다 귀중하게 한올 뜯어보았습니다. 일어나도 되나? 아 이거 게임 CD 뭐 이렇게 해야 보이고 그런 거 아니죠? 그거 뭐라 그러지? 그 화장품처럼 거치대 어딨나? 여기 있을 것 같은데? 와! 꽤 커! 이게 장난 아닌데? 근데 뭐 이건 내 거 아니잖아. 매니저님 거잖아. 욕심이 점점 과해지죠? 근데 매니저님 생일 선물로 받은 걸 제가 가르쳐가지고 어 귀여워. 단지로 이노스케 제니치까지 이렇게 세 명만 있네요. 우리 네지코가 없네? 네지코! 살짝 이렇게 유튜브 볼 때 이렇게 탄지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? 매니저님 만족? 네. 저 주시면 안 돼요? 안 되죠. 3초만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? 매니저를 바꾸시던가. 네, 저보다 더 귀멸의 진심이신 분이라 패스. 와, 매니저를 바꾸래, 너무해. 네, 본격적으로 게임이 어떨지 제가 해볼 텐데. 자, 제 얼굴이 CD만 하진 않지만 네, 안 가려지겠지? 예, 해보지 않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와, 이거 매니저는 이거는 줄 수 있잖아. 죄송합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설명이 좀 나와져 있는데 솔로 모드랑 버서스 모드가 있네요. 귀멸의 칼날에서 그려진 무한열차 편까지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. 와, 기설대 검사 카마독 탄지로가 되어 사람들을 습격하는 혈기를 쓰러뜨리자. 크으, 읽기만 해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린데? 버서스 모드는 총 18캐릭터 중에서 자신만의 조합을 선택해 2대2로 대전. 심플한 조작으로 상쾌감 있는 플레이를 즐기자. 참고로 이 18개 캐릭터 말고도 나중에 오니들도 또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그 렌고쿠랑 싸웠던 네, 아카자! 아카자 되게 나올 때 라그막 나오잖아. 막 이렇게 하잖아. 제가 한번 아카자를 해보고 싶은데 아 수업을 두탕 뛰고 엄청 힘들게 미팅도 끝나고 왔는데 이걸 보는 순간 기분이 싹 풀렸어. 빨리 해보고 싶겠죠? 갑시다. 여러분은 지금 긴장되는 순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. 딸깍 들어갑니다. 짠! 아 나 너무 긴장돼. 아, 이 기다림의 미덕이라고 했던가요? 이 핸드폰 거치대가 진짜 예쁜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이 보라 색깔이 그 혈기들이 싫어하는 등꽃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. 디테일이 있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즈코가 없는 게 하나음이야. 시작하기. 크, 디테일! 아! 까마귀랑 그 탄지로 탄지로 아버지 불의 춤. 와. 와.
우와. 오, 오, 뭐야? 바로 싸워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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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아직 그 스토리보드를 더 깨야 이 캐릭터가 지금 다 나오는 것 같은데, 탄지로로 가볼게요. 팀, 사건지 가야겠죠? 이 둘을 떨어뜨려 놓으면 서운하니까 스토리보드를 깨야 캐릭터도 많아지고 장소도 설정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. 서포터로. 와, 나 너무 잘하는데? 약간 온라인으로 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? 온라인으로 될까요? 전화 한번 하시죠. 어, 매니저님이랑요? 네. 와, 매니저님과 함께 대결해 보겠습니다. 봐주지 않겠습니다. 오케이. 어딜 그렇게 도망가십니까? 샤샤샤샤샤샤. 어딜 그렇게 도망가십니까? 미즈리, 이즈. 한번 더 하실래요? 아, 왜냐면은 튜토리얼 못했으니까 한번 지금 한 판은 연습 게임하고. 한번 더 하시죠. 어깨가 아픕니다. 다시 연습 좀 하고 오세요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간략하게 대전모드랑 스토리보드를 해봤는데, 이 패드의 타격감을 그대로 실으면서 제가 마치 탄지로가 된 것 같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, 되게 와, 잘 만들었다. 재밌었습니다. 다음에 온라인 모드도 해보고 스토리보드 이렇게 쫙 해가지고 18개 캐릭터랑 또 오니들도 추가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제가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. 힘들어서 이 진홍삼까지 한잔 마시면서 언박싱은 이렇게 하는 거군요. 재밌네요. 마치 막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여는 기분으로 했습니다. 네, 오늘 너무 재밌었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재밌었길 바라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면 네,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어떤 영상이 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만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